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니우에서 온 하루입니다. 그래피 3호로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 코랄이라는 거를 주제로 작업을 했었었어요. 잘 적혀 있지만 코랄은 오렌지랑 핑크랑 적당히 섞여 있고 코랄 아프리콧은 오렌지가 조금 더 많이, 코랄 핑크는 핑크가 조금 더 많이, 어떤 나머지 하나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다른 컬러를 뽑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레시피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코랄 핑크는 훨씬 더 라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블리치가 훨씬 더 코랄 아프리콧보다는 더 많아야 되고, 코랄 핑크 만드실 때 블리치가 좀 덜 돼 있으면 핑크가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주황빛, 오렌지빛이 계속 돌기 때문에 사실 색깔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코랄 핑크 같은 경우는 블리치가 좀 많이 돼야 훨씬 더 유리합니다. 블리치가 끝나면 최대한 깔끔하게 1차 프레 샴푸를 꼭 해야 됩니다. 샴푸를 먼저 다 끝내놓고 깔끔하게 헹구신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 바스토닝을 진행을 합니다. 바스토닝 할 수 있는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반 틴트나 연모제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얕은 컬러를 계속 레이어 레이어 해가지고 얻어내는 컬러가 이번에 컨셉이기 때문에 나프라 제품의 컬러 샴푸를 사용을 했습니다. 핑크색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 이걸로 샴푸를 합니다. 두 번째 샴푸가 끝나면 같은 계열의 트리트먼트까지 진행을 합니다. 최대한 문질러 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색감이 확 변하거나 채도가 너무 짙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거는 샴푸를 한다라기보다 바스토닝 샴푸실에서 간단하게 염색 기본 반사빛을 핑크로 살짝 돌린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스로우 차트에서 P계열의 컬러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믹스해서 사용을 했고, 핑크빛이 많이 도는 쨍한 핑크빛, 다른 컬러들도 많이 있지만 스로우가 색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우유빛을 섞은 듯한 그런 뽀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